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양 팀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BS SK의 성공으로 양 팀의 1쿼터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쏩니다. 깔끔합니다. 김태인. 중에 안쪽 투입. 박준성 훅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이은 득점까지. 박준성 빼서 냈습니다. 다니엘 이번에도 직접 다니엘이 페이크 이후에 다니엘 골밑 득점. 키가 크다 보니까 됩니다. 다니엘 끊어낸 이후에 직접 골밑에서 박준성의 블락입니다. 박준성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박준성이 따냈습니다. 박준성의 골밑 샷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DB가 SK의 속공 김재원 김재원 득점입니다. 좋네요. 조용현 박준성에게 다니엘과의 대결 박준성 두 명 사이 훅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박준성 있었는데요. 김태인 다니엘 리바운드 다니엘 득점. 다니엘 세레머니로 흘렀고 김재원 코너에서 길었습니다. 다니엘 리바운드 다니엘 세 명 사이 다니엘 백샷.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실수를 할 가능성은 없고 코트 시작할 때보다 이제 작전 시간 앞쪽에 이호민 송승엽 네 송승엽의 득점입니다. 네 출전 기회가 좀 적었던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드리블 이후에 안쪽 연결 이호민 오른쪽에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득점 장주와 와 앞에 왼쪽으로 드리블 이후에 안쪽 연결 이호민 오른쪽에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득점 장주와 와 앞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 있는 원하는 팀들에 한해서는 지금은 이제 남은 시간을 골랄 땐 승부가 결정났죠. 강현중의 3점 위치에서의 득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나오는 공군은 이제 3점 위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2점만 이제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나오는 공군은 이제 3점 위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2점만 4쿼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넣었네요. 강현종의 연속 눈에 띄었던 다니엘 선수겠죠. 네. 다니엘 선수가 또 이제 박준성 선수와 이제 매치업에서도 우위를 잡았고 그 덕분에